자, 합시다요. 자, 발음 두 번째 단어인데 여기가 많이 어렵다. 근데 개념이 어려운 것보다는 적용하는 게 어렵다. 알겠지? 근데 개념을 적용하는 게 왜 어려워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공식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전혀 기억 안 하고 그냥 공식만 암기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도 외울 게 몇 개 있는데 다 얘기해 줄 거고 필요 없는 것만 그냥 결과만 얘기해 줄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킵을 하는 거예요.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준 거는 다 필요한 거니까 잘 이해하고 당연히 노트 정리할 때 잘 받아 적어야 되겠지. 자, 알겠죠? 첫 번째 거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단원이고 오늘 걸 잘 해놔야지 세 번째 단원에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뭐 연결 끝나고 하겠지 아무래도. 다음 주 목토 쉬는 건 알지? 예. 목토가 추석이에요. 아니 먹금토. 목토 쉰다고요? 그럼 두 번째예요. 깨꿀. 오케이, 월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개념진도 마무리하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끝난 숙제 있어요. 알겠죠? 추석 특집 과제를 내가 내주자고. 아, 이번에 최소한 수일 날까? 추석 특집 과제가 뭐예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선생님, 추석 언제예요? 조용. 언제부터 언제예요? 자, 한다. 자, 공식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제목을 잘 봐야 돼. 자, 이게 결과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책에 보면 설명이 좀 이렇게 식으로 뭐 3분 A, B, 대 뭐 이런 식으로 글씨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는 책이 좀 잘못 나와 있는 게 그림이 표현이 돼 있는데 오늘 하는 건 모든 공식이 그림으로 암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색깔 부분에서 좀 필기를 할 테니까 니네 노트 정리할 때 오늘 거 하는 것만큼은 멀티펜 갖다가 이쁘게 표현을 좀 잘해. 집에 40볼펜밖에 없는데. 4색이면 돼. 아 그래요? 4색은 멀티 아닌가? 알겠냐? 미안해! 이제 팔색 볼펜 있었는데 릴락콤만 볼까? 안물? 자, 한번 해보면 최저 20p. 자, 그럼 일단 잘 봐봐. 영호, 다 이런 거 자, 일단 써주는 게 중요성 수준을 얘기할 거고요. 자, 프로그램이 다 네모 1번하고 2번을 비교만 하면 돼. 일단 처음 큰 틀에서는 자, 1번 내용은 삼각형의 평행선이 이미 존재할 때야. 뭐라고? 삼각형의 전제적으로 이미 존재할 때. 삼각형의 평행선이 이미 있어요. 그럼 전제는 없을 때. 자, 그냥 평행선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세요. 이 빨간색이 전제 조건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정하기 증명은 다 할 거다. 그리고 이 책이 마찬가지로 센하고 다르게 증명 문제가 많이 빠졌어. 그래서 있는 것만 내가 번호로 써줄 거야 오늘도. 알았죠? 자, 얘는 번호가 없어요. 그냥 내 것만 잘 들으면 돼. 사실 중요성은 자, 아까 말한 대로 1번부터 1번이 제일 중요한 거다. 중요순으로 써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좀 앞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많이 써먹을 거라서 공식이 내가 이름도 붙여줄 거니까 물론 수학적인 공식 이름은 아니에요. 소공식처럼 그냥 붙여준 거야. 알겠냐? 아, 그냥 시옷의 뻑큐모양가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 어쨌든 공식의 이름을 다 얘기를 할 거니까 나랑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식도 암기를 하자. 나비 모양 이름도 암기를 하자.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빨간색이 지금 현재 문제 전제 조건이 뭐였죠? 삼각형의 평행선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지. 자, 저렇게 삼각형의 이건 변이고 그 내부에 평행선이 하나가 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만나는 점을 D라고 내가 써놨는데 여기 현재 상태에서 단원 이름이 닮음이죠? 그럼 닮음의 삼각형을 한번 찾아보자. 뭐랑 뭐랑 닮을까? AD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자, 일단 말로 하고 써줄게. 첫 번째, 두 삼각형은 자, 뭐 쓰기에 따라 다르지만 각 A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없각 같다 성질에 의해서 요각하고 요각이 동의각으로 같지? 물론 요것도 동의각으로 같지? 자,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일단 AA 닮음이네. 자, 이해됐어요? 자, 어렵지 않지? 자,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자, AD이죠. 자, 무슨 닮음이라고? AA 닮음이라고. 자, 닮음을 찾으면 원래라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닮음 B를 찾지 않았냐? 근데 지금 그림에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래서 내가 설명을 위해서 색깔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 작은 삼각형에서의 AD를 그냥 small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큰 삼각형에서는 내가 지금 두 번째로 표시한 노란색 길이하고 대응변이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됐나? 그럼 A 대 B가 대응변이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편에서도 자, 여기를 C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전체가 마찬가지로 두 개가 대응변이겠지. 하나가 또 있지. 어디 있어요? D랑 BC. 자, 그렇죠. D랑 BC도 마찬가지로 대응변이 되겠죠. 자, 얘는 그냥 E라고 할게. E를 F라고 할게. 그럼 세 쌍의 대응변이 몽땅 다 닮은 비로서 똑같은 거 이해됐지? 예. 잘 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자, 이게 다야. 방금 내가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쓴 것 자체가 그냥 공식이에요.
자, A 대 B는 C 대 D는 E 대 F인데 물론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다. 잘 봐라. E가 원래 삼각형 내부에 뭐였죠? 평행선이죠. 네. 그럼 이 공식의 가치가 일단 뭐냐면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으면 이 공식을 써가지고 뭐를 찾을 수 있냐면 E가 아까 뭐라 했어?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라 했지. 그럼 이 길이를 만약에 문제에서 적거나 구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공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으시면 이 공식 아니면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 나중에 이거 찾아요. 안 생겨요.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찾았어요? 내가 찾았어요. 제가 먼저 찾았는데. 왕국 잘 봐라. 자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왕국. 야 이름도 붙여줘. 자 나랑 커뮤니케이션 하자 했잖아. 이 공식 이름을 내가 뭐라고 쳤냐면 자 그냥 유치하게 내가 맞대로 만든 거거든. 전체 이거는 그냥 변의 길이 전체라고 하고 얘는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 일부분의 길이죠. 그래서 A 대 B잖아. 그래서 부분 대 전체라고 그냥 내가 막 붙였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의 이름은 뭐다? 부분 대 부대전 줄이지 말고 자식아. 귀찮아요. 전체 공식이라고 하는 건 나랑 수업을 하기 위해서 외우자고. 알겠지? 부대 공식은 지금까지 말한 거의 최종 결론은 뭐니? 부분 대 전체 공식이 유일하게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부대 공식 내밖에 없다. 알겠지? 자, 부분 대 전체 공식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2번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자, 이거 우리 책에 몇 번에 있냐면 A라는 게 문제의 증명이 돼 있더만 519번에 있어. 숙제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 근데 저거 미리 라슨 찾아서 쓰기 귀찮아서 A단계 있다고. A단계 다 있어. 자, 두 번째도 그림은 좀 비슷한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쓰는 게 모든 전제 조건은 삼각형 내부에 뭐가 있다고? 삼각형에 뭐가 있다고? 평행선이 존재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은 저거랑 똑같죠? 그럼 이번엔 변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라고 하고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짧은 부분이지. 물론 평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선분이 A라는 길이랑 B라는 길이로 쪼개졌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좀 편해요. 알겠지?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쪼개졌는데 자, 얘는 그냥 C랑 D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굉장히 지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얘는 설명할 때 잘 봐라. 우리 평행설명 같은 거 풀 때 보조선 중에 많이 썼던 게 뭐야? 평행선 많이 그렸지. 얘도 평행선을 그릴 건데 요점을 지나면서 여기 B랑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졌지.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거다. 이거 무슨 삼각형일까요? 평사죠? 빨간색 평행, 주황색 평행 이해됐어? 그래서 평사라는 거 문제없지. 자, 그럼 평사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고 대각도 같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이번엔 누구랑 누구랑 닮은 거냐면 얘랑 얘랑 닮은 거다. 왜 그런지 찾아보자. 첫 번째, 평행한 사변형이니까 자, 요각하고 요각이 동의각이죠? 네. 근데 얘랑 이거랑 이것도 동의각 아니야? 예. 그럼 각 하나 같이. 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것도 동의각이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찰 수 있지? 평행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자, 그래서 삼각형이 마찬가지로 두 개가 닮음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야, 그럼 일단 딱 증명하니까 우리가 또 하나 느꼈네. 닮음도 평행한 보조선 그림 일이 문제 풀 때 있어.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 공식의 가치는 평행 보조선 그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다. 일단은 정리 증명 과정에서. 자, 그럼 삼각형 닮음이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다? A, B, E 하고 자, E 아, 요거 안 썼구나. 여기를 F라고 할게. 자, E, F, C 하고 마찬가지로 무슨 닮음? A, A 같으니까 A, A 닮음이지. 야, 그럼 저기 알파벳 쓴 거 볼래? 아까 평행 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 예. 그럼 여기도 B겠네. 맞죠? 그럼 대응변끼리 얘랑 얘랑 대응변 보면은 큰 삼각형에서의 A랑 작은 삼각형에서의 B랑 대응변이지. 맞냐? 근데 큰 삼각형에서 C하고 누구랑 대응변이냐면 D랑 대응변인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원래 B는 여기서 대응변이 나타나는데 자, 공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 풀 때는 이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나 당연히. 삼각형에 초점을 두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니네가 앞으로 문제 풀 때 공식은 지금 어떻게 됐어? 요거 때 요거가 요거 때 요거가 됐는데 이 B가 원래 출처가 누구셔? 여기 있는 애란 말이야. 요거 한 문제 풀 때마다 한 몇 번만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까먹어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A의 닮음으로 인해서 닮음인 변의 길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자, 이것도 이름 붙여줄게.
자, 저거는 일부분하고 전체가 닮은 비였잖아. 맞죠? 그럼 여기 쓰여있는 A 대 B는 굳이 따지면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닮은 비지. 근데 전체하고의 닮은 비는 아니죠. 자,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변의 길이가 A, 성분 AB 기준으로 봤을 땐 A랑 B가 몽땅다? 전체 길이가 아니잖아. 부분 부분의 길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부분 대 부분 공식이라고 내가 그냥 붙였습니다. 부부 공식. 부부 공식이냐? 부부 공식. 부전 공식이냐? 부대 공식. 부전 공식. 부전 공식. 부대전공 부부공식. 전공이 그거세요? 아니 저거 부대 전 저거 부대 뭐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외워. 알았지? 나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자 그럼 얘랑 비교해야 되는 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는 이거밖에 못 구한다 했다. 그럼 여기서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한다고? 알겠냐? 근데 애들이 처음 이거를 공부할 때 착각하는 게, 이 공식 갖다가 평행선을 계산하라고 해.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지금 증명 과정에서 이게 지금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이지. 네. 이걸 내가 언급했어? 한 번도 안 했잖아. 여기서만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얘는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을 구할 수가 없다. 아. 자, 길이를 구하지 못함. 자, 뭘로만 구해야 된다고요? 부분대 전체 공식으로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꼭 기억을 하자. 자, 이거 써먹는 거, 이건 노트 필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해만 해. 자,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딱 주어져 있어요. 잘 들어. 쓰는 것도 얘기해 줄 거야. 만약에 여기에 실제 길이가 3cm고, 여기가 2cm. 근데 이쪽 전체 길이가 15cm. 그때 X랑 Y를 찾아보세요. 자, 봐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대 B는 C 대 D라 했잖아. 이렇게 봐봐. 그러면 A 대 B의 비율이 C 대 D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문제를 니네가 실제로 적용할 땐 이렇게 하면 돼. 한쪽에 길이의 비율이 주어져 있어. 물론 전제 조건은 뭐야? 내부에 평행선이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랬을 때 한쪽 변의 길이가 A 대 B라는 길이를 니네가 만약에 찾았으면 그 비율이 평행선 따라서 그대로 반대편으로 비율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다시 말한다. 한쪽에 비율이 주어져 있으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평행선 따라서 반대편 비율도 그대로 움직여. 알겠어요? 자,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럼 3대 2지? 그럼 평행선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니까 X 대 Y도 무조건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3대 2가 돼야 돼. 그래서 15cm를 비례배분하면 답이 나온다면. 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평행선 따라서 비율이 어떻게 돼? 이동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물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가 3대 2가 주어져 있으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똑같이 3대 2가 돼. 그게 부분 대 부분 공식의 가치야.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무게중심이랑 활용 같은 거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은 이거 두 개예요. 알겠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니까. 이거 외우는 게 뭐가 어렵겠냐? 안 어렵잖아. 물론 그림으로 외워. 알았죠? 그림으로 색깔 구분해주고 잘 보면서 필기해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자, 문제 풀 때보다는 이론 증명할 때 많이 나와서 그냥 내가 3번이라고 하고 2-1번으로 할까? 이 그림에서 출발하는 거. 처음 보는데, 잘 봐? 그래? 잘 봐? 야, 아까 이 공식 증명할 때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닮은 비라 그랬지. 예.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얘랑 얘랑 닮은 비인데, 아까, 야, 이 그림이 이 그림하고 구조가 똑같잖아. 예. 근데 아까 풀 때는 이거랑 전체랑 닮음이었지. 예. 맞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거랑 이거랑 닮음이었지. 예. 그럼 바보가 아니 이상. 이 삼각형하고 전체도 닮음이겠죠. 예. 이해됐냐? 이게 닮음 때 우리가 한 거잖아. 자, 따라서 이 그림에 의해서 삼각형 ABC하고, 자, 삼각형 EFC하고, 자, 볼 것도 없이 무슨 닮음이냐면 AA. 예. 자, 이해됐죠? 1번하고 2번 그림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자, 그럼 그림에다가 마찬가지로 표시만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전제 조건은 삼각형 내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평행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전제 조건은 항상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야, 보조선 그냥 그렸어. 평행하게. 그럼 이거랑 전체랑 닮음이라는 거잖아. 변의 길이를 좀 표시해보면은, 자, 저거랑 문자를, 아니, 저 위치만 좀 다르게 할 거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할게. 자, 그럼 이 B가 이거랑 같은 거지.
예. 그러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하고 대응되는 거 이해됐어요? 예, 예. 자, 삼각 저거 보면서 하면 되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의 C하고 작은 삼각형에서의 D하고 마찬가지로 대응변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공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A 대 B가 C 대 D라고 만들어져. 그런데 결론이 다 문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식으로 외우면 안 돼. 반드시 뭘로 외워야 돼? 그림으로 외워야 된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외워진다. 쟤는 그럼 뭐 무슨 공식이에요? 조금 이따가 공식 증명할 때 내가 얘기해줘. 그 다이가 그거 이거 소공식 물총 쏘는 거랑 비슷한 거. 뭐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 내가 다 써주고 한꺼번에 정리도 할 거야 외우는 거. 자, 그럼 현재 세 개 한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닮은 데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나비 모양 그림 많이 나온다 했죠? 그게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자, 나비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나비처럼 생겼죠. 말이 생겼어요. 자, 봐라. A, B, C, C, D, E라고 했어. 자, 전제 조건은 항상 평행선이 있어야 된다 했지? 이번엔 요렇게랑 요렇게랑 평행해. 근데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잖아. 가운데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럼 딱 나비 모양 보이면 무조건 닮음이라는 걸 확인하라고 했었죠? A 닮음. A의 닮음이라고 했었지. 이미 했던 거니까 표시만 하자. 이렇게 이렇게 막꼭지감이고 이렇게 이렇게 가까워서 A의 닮음 된다라는 거 확인됐죠? 자, A, B, C하고 삼각형 A, D냐? 네. 자, 이게 A의 닮음이 된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다. 많이 쓰는 넘버 1, 2, 3가 다 얘를 빼고 얘는 그냥 얘랑 연결돼서 내가 써준 걸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1, 2, 3번을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알겠지? 자, 얘도 많이 나와. 됐냐? 그럼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표시만 하자. 여기만큼을 A라고 하면은 자, 요 삼각형에서의 요거랑 되는 변이겠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을 C라고 하면은 요만큼 B하고 마찬가지로 되는 변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도 변의 길이의 B가 또 A 대 D는 C 대 D. 문자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뭘로 외우라고? 그림으로 외우라고. 자, 알겠습니까? 뭐 언제 써먹어?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끼어 있으면 뭐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도 나비모양이라고 생각해도 돼. 어쨌든 그러면 두 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이다 라는 거 확인하자. 자,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바이스로 해서 외우는 거 잠깐 우리 언급만 한번 해볼까요? 그럼 1번에 이렇게 외우면 된다. 부대공식. 이건 노트 필드할 필요 없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거 몰라도 그냥 바로 이거 한번 봤으니까 부근대 전체 공식이었으니까 부근대 전체는 부근대 전체와 같은데 얘는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것대 요것의 길이의 길까지 세쌍이 다 똑같아. 자, 됐죠? 두 번째 공식 부근대 부근 공식이었지? 자, 물론 평행선이 있는데 부근대 부근은 부분대 부분의 비율이 어떻다? 같다. 근데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은 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써먹은 사람이 있어. 형 알겠어? 준서가 아니 저는 안 써먹어요. 그래 이걸 하나 보자. 공식을 모르는 거지. 너 쓰면은 전체 음료수 돌려야 된다. 알았냐? 이러면 근데 안 쓰더라. 제발 써라. 얼굴이 굳었어. 잘 봐. 라면 먹었냐? 얼굴이 굳었어. 자, 저건 먼저 띄고 세 번째 공식은 나비 모양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요것대 요거가 요것대 요거가 길이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근데요, 이게, 네, 저거는요 무조건 저기 평행사변형이거나 아니면 삼각형이 있어야 그거 되는 거예요. 어떤 두 번째 공식? 네. 이거는 보조선을 그려서 만들어진 거고 내부에 애초부터 평행선이 있었다면 보조선을 평행하게 그렸으니까 B랑 평행하게 그렸으니까 무조건 여기 평행사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전제 조건이 뭐였어? 그러니까 삼각형 내부에 뭐가 있어야 됐다? 평행선이 있을 때 이거를 다 써도 돼?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이 보조선을 그 살짝 왼쪽으로 당기면은 사다리 꼴이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 네. 그럼 사다리 꼴이지. 그럼 사다리 꼴로 하면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공식을 사다리 꼴이 상태에서 할 수 있네요. 조금 움직여서 이걸 움직여서 쓸 수, 움직여도 쓸 수 네. 있냐고? 네. 증명이 안 되죠. 그러면 사다리 꼴이면 얘랑 얘랑 변의 길이가 같을 수가 안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옮긴다고요. 아, 평행이도 안 나가도 되는데 네. 그럼 계속 평행사변형이지. 얘는 평행사변인데 얘는 사다리 꼴로 바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면에는
자, 원래 난 이렇게 봤어. 이거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그럼 저 오른쪽 아래는 사다리꼴이잖아요. 아니 이거? 오른쪽 아니 오른쪽 아래 이거? 네. 네. 아니 그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네. 이 상태. 네. 평행사 사다리꼴이긴 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좀 국제 상태에서 쓸 수 있어요. 못 쓰지. 못 쓰지. 네 됐어요. 아 뭐야? 어그로 나이. 산지랑도 자는 거야? 아니요. 오늘도 무섭지 한번 살 거야? 해봐. 아 되게 많이. 커스터디 말. 모드가 많아. 잠깐만, 이거 번호, 아 이건 번호가 없구나. 말모드.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야, 지금 한 얘기랑 똑같은데 차이점만 느끼면 돼. 야, 지금 네모 1번 얘기한 거 무조건 평행선이 존재할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지? 네. 이번엔 평행선이 없어. 없는데 거꾸로 그 평행선이 없는 걸 찾아내는 기술을 얘기할 거야. 자, 제목은 이렇게 하면 돼요. 책에는 그냥 같은 내용이 써 있는데요, 나는 그냥 구글을 짓는 거야. 자,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져 있어요. 평행선 찾기. 야, 제목이 평행선 찾기니까 평행선이 지금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존재하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져 있는 거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알겠냐?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져 있을 때 거꾸로 없었던 평행선을 찾아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공부한 세 개를 그대로 쓰면 돼. 알겠냐?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고. 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뭐랑 논리가 비슷하냐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앞뒤 뒤집은 게 뭐였는지 기억해요? 평행사변형의 특징 네 개였죠. 네 개였죠. 기억나니? 네 개였는데 그 네 개의 전제 조건을 잘 하나만 얘기해 보자. 두쌍의 평행사변형은 두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가 평행사변형의 정의였지. 그럼 앞뒤를 뒤집으면 두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근데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 분석할 때 쓰는 아이디어였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새로운 공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공부하라. 첫 번째. 아까랑 그림 똑같이 그릴 건데 차이점만 느끼면 된다고. 내부에 뭔가 선이 있는데 얘가 평행하다는 얘기가 없어. 오케이? 평행하다는 걸 안 들어. 자, 삼각형 ABC 해놓고 D 아까랑 똑같이 썼어요. 이번엔 문제가 어떻게 써있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A고 요만큼의 길이가 B라고 실제 길이가 주어져 있어. 요만큼이 C고 요만큼이 D라고 또 주어져 있어. 됐냐? 그랬을 때 결론이 뭐냐면 선분 D랑 선분 B가 C는요? BC가 평행하다는 거야. 왜 그런지 확인해보자. 아까는 평행선이 있었을 때는 두 삼각형이 AA 닮음이었지 얘들아. 근데 이번엔 AA 닮음은 몰라. 왜 그러냐면 평행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동의각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엔 삼각형 작은 거랑 큰 거가 한 쌍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고 한 쌍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아요. 두 쌍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는 두 삼각형은 A를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지. 자, 아까는 AA 닮음이었지만 이번엔 SAS 닮음이에요. 자,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자 이런 거예요. A 대 B 하고 C 대 D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방금 니네가 말한 대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E가 아까는 AA고 이번엔 SAS 닮음이야. 야, 그럼 곧 A 대 B 또는 C 대 D가 닮음이겠네. 맞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각으로서 각 ADE하고 자, 뭐랑 같아요? 각 ABC하고 대응각이겠지? 근데 이게 두 녀석이 무슨 각 관계죠? 동의각 관계죠. 동의각이 근데 같아져 버렸으니까 아 평행선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분 DE랑 선분 BC가 평행하다라는 걸 예측했다고. 자, 순서만 반대로 된 거 이해됐죠? 평행선이 없어.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니네는 반드시 나중에 얘네들이 평행하다라는 걸 찾아내서 풀어야 돼. 자, 근데 순서만 바뀌었다는 거 알겠지? 결과만 보면 순서만 바뀐 거잖아. 아까는 이거이면 이거인 거. 아 미안, 이거이면 이거 찾는 거고 맞냐? 근데 이번에는 이거이면 이거 찾는 거야. 순서만 뒤집어진 거야. 막. 새로운 공식 아니죠? 응. 알겠죠?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아까 부분 대 부분 공식이었죠? 그럼 똑같아. 부부 공식. 부부 공식, 그래. 나도 부부 공식이라고 해야겠네. 첫 번째 뭐라고? 부대전 공식. 부대전 그냥 부대전 공식. 그 다음이 부대부.
그다음이 후. 네? 말 줄이는 거 좋아해요. 줄이는 게 아니라 편해요. 나도 웃긴 게 자꾸 개문개문 하고 있어. 딴 말 했는데 개문 하고 있어. 제가 맨 처음에 내가 일했을 때 쌤이 못했어. 그런 거 좀 까먹어. 뭐 쓸데없는 거나 기억하고 앉아 있어. 다른 2학년 선생님 말 했는데 개인 문제집 하거든. 내가 그 말 하고 내가 얘들아 개문 갖고 왔어 했더니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 라고 했더니 개문이라고. 근데 걔네들도 개문이라고 해 지금. 어 왔어. 전파해서 준사가 잘 있지? 어, 동네를 사줘. 알았지? 한번 돌려라. 그럼 뭐야 지금 개문이 없는데 지금 더워요. 자기는 없어. 오고 있어요. 해외 배송 시켰냐? 그니까 미국에서 문제입 시켰니? 아니 언제 시켰는데? 한 번도 돼요. 뭐 사는지도 몰라? 네. 빨리 사. 아니 샀는데 넌 진도가 이제 다 끝나갔는데 이제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는 닮은다. 아니구나. 피타도 있고 슈퍼 많이 남았어요. 아, 근데 피타는 양이 얼마 안 돼. 무기중심 있잖아요. 그쵸. 무장도 있고 그 선생님 말한 황렬도 있고 아니 많이 남았는데. 자 봐라. 자 이거는 증명 과정이 따로 없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만 한번 합시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로 통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봐라. 아까 여기에 대한 예제야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야. 그럼 부분대 전체의 공식에 따르면 2대 4니까 1대 2 비율인가요? 근데 여기도 부분대 전체를 때렸더니 1대 2죠. 그럼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지. 그리고 여기가 각이 공통이니까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여기에서 말한 결론이 뭐였어? 이렇게 이렇게가 부분이야. 평행하다라는 걸 찾아내! 라는 게 동그라미 1번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게 잘 봐. 길이를, 이거 실제 길이거든 내가 써준 게. 야 그럼 여기 짧은 변 남아있는 게 그냥 2죠. 여기는 3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부분 대 부분 공식이 시선으로 돌아가 봐봐. 그럼 어떻게 돼? 부분 대 부분이 1대 1이지. 부분 대 부분이 1대 1이지. 그러면 부분 대 전체 공식이 아니어도 이미 지금 평행한 거 우리가 찾았잖아. 그러면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이 1대 1, 1대 1로 똑같아도 내부의 정체 모를 녀석이 평행선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분 대 부분은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안 나와. 왜? 여기서 이미 증명이 끝난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결과만 써드립니다. 참 맛있게도 잘했네. 들었다. 진짜 그게 제일 웃겨요. 더 있어. 진짜 그... 여기... 더 있어. 부서져야지. 앉아있지 마, 더 있어. 제가 고기가... 방금 말한 거에 따라서 제 서 있으라는 말을 몰라요. 저는 여기가 A고 잘 봐.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맞아, 얘들아. 자기는 고생하지 말고 잘 들어. 자,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이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자, 이런 거야. A 대 B, C 대 D. 지금 쓴 게 다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이죠? 네. 비율이 같으면 부분 대 전체 공식에서 이미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내부에 있는 평행선처럼 보이는 BE와 BC가 무슨 성분이다? 평행선 관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방금 써던 숫자 때문에. 증명 과정 없어 그러니까. 자, 이해됐죠? 그럼 얘도 자, 똑같잖아. 이거이면 이거 찾는 거지. 아까 쓴 건 뭐예요? 삼각형 내외 평행선이 있으면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이 어떻다? 똑같다. 수수로 바뀐 거잖아. 네. 새로운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파생된 건 안 한다. 나비 모양만 하죠. 자, 나비 모양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처럼 그릴 거야. 아, 박스 신발 신어. 자, 이번에는 평행선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야. 요만큼이 C. 아이고. 요만큼이 자, 요만큼이 C고 요만큼이 D야.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A 대 B가 아니고 C 대 D면 자, 그때는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구랑 평행하냐면 선분 BC하고 자, 선분 D 이가 평행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등변이에요, 그럼 저쪽에는? 응? 응?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림 그걸 보이는 거지. 아, 이렇게 이등변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예? 아니, 제 그냥 제가 헛소리한 거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때 주면. 일어나. 소리야, 서 있어 빨리. 자, 매그런지만 확인하자. 진짜. 야, 지금 조건에서 닮음을 찾아보세요. 완전 완전. 이거랑 자 이거 두 삼각형이 막꼭지가 가서 각 하나가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A 대 B 한산 같고 B, C 대 D 한산 같고 B인 각까지 같아. 그럼 얘도 SAS 닮음이지? 자, 그래서 두 삼각형이 SAS 닮음이야. 그러면은 변의 비밀의부위가 안 좋아했으면 다 불구하는 모습들이에요. 조건이 일부분은 다 있어요. 조건이 없으면 못 풀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 문제 출제를 잘못한 거지. 시험 문제 집에다 돈더 신고하면 돈 줘요. 세상 모든 아 저거 돈이 세 진짜. 아 진짜 돈벌레. 돈충 막 뭐 줘요 너무 물어보면서 돈충 문상밖에 안 줘. 문상식이 나요? 문상이 돈이잖아. 돈이긴 하지. 문상 모아가지고 됐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마찬가지로 요각하고 요각이 동의사 평행에서 엇각 갔다가 된 게 아니잖아. 순서만 기억하면 된다고. 두 개가 닮음이니까 이각하고 이각이 대응각이 된 거야. 근데 그게 엇각 갔다가 돼버린 거죠. 네. 아까랑 다른 것만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를 엇각 갔다가 되니까 D2랑 DC가 평행선이 된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요? 자 뭐 확인했고 그 다음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응. 어? 왜 이렇게 빨리? 어, 나 얼마 자지도 않은 것 같은데. 30분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네, 뭐 이번 30분이야. 지금 몇 분이야?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0분 지났어. 잘라서 하는 이유가 있다고. 어려워서 너무 많고 어렵고 짜증나고 귀찮고 빡치고 사. 그럼 만약에 안 잘라고 안 쓰는 거 있으면 뒤로 가 있어. 아, 여기가 시원해요. 뒤로 가 있어, 시끄러워. 이 자꾸 막 춤춰요, 무서워. 자, 3번. 아니, 더운데. 백다비급. 야, 오늘 써주는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에 할게 삼각형에서 일단 나를 맨날 수업 시간에 출제. 자, 가게 이동분처럼 공식 수업이에요. 야, 일단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이건 수학은 항상 생각을 크게 바라봐야 되거든. 가게 이동분처럼 하니까 니네가 2학년 때 공부한 도형식이 뭐가 떠오르냐? 가 이름 그 가게 이동분처럼 뭐가 떠오르냐? 그 이등변. 일단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 가게 이동분처럼 생각나죠. 네. 근데 그건 말고 또 뭐 있어? 내심은 뭐의 교점?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지. 어색 다 먹었어요. 아 진짜. 가계 이등분선이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네.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조금씩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는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특징 때문에 내심하고 연결되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문 이해만 해. 외심도 나와요? 나와요. 다 나와요. 알문 외심도 다 나와요. 다 있어요. 무기중심도 닮음이 어려운 건 삼각형, 삼각형의 성질에서 공부했던 걸 다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나 물어봤을 때 내심 외심 헷갈려 했다고 좀 심각한 거야. 야, 얼마 안 됐잖아. 얼마 됐어요? 아니야. 뒤로 가 있으라고 앞으로 나오지. 아니 너무 더워요. 부담스러워. 카메라를 뒤로 빼고 주문하지 마요. 선생님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네 얼굴 뒤에 있으면 얼굴도 얼굴도 같이 보이니까 쌤이 이거 기겁을 하다가 기절하실 수도 있겠다. 기절하면 영상 다시 찍어야 돼. 이거 523번에 있다 하시게. 더 이등변? 자 보세요. 자 책에 나오는 거 말고 다른 방식 하나를 더 얘기해 줄 거야. 자 일단 열심히 하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어. 자 내각의 이등선이니까 말 그대로 삼각형의 내각이야. 자 위쪽 각을 잘 들어 장난치지 말고 얘를 정확하게 각을 반으로 쪼개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어. 네. 당연한 거지만 이 선분 어딘가에 내심이 존재하겠죠? 네.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쪽 변이 내각의 이등분선 때문에 두 군데로 쪼개졌지. 네. 이거를 각각 변의 길이를 자, 요만큼을 A라고 하고 요만큼을 B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만큼을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공식은 일단 뭐냐면 A 대 B는 C 대 D야. 공을 외우는 게 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식으로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림으로 외워야 된다. 자 그럼 외울 수 있는 방향도 얘기하자.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 A 대 B는 C 대 D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세요. 자 이제 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방식 먼저 얘기할게. 자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자대 그러니까. 자, 내각의 이등분선을 하나 딱 그렸다. 자, 이것도 보조선의 의미가 주네. 자, 평행과 보조선 많이 그린다 했지? 네. 얘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그 녀석하고 평행하면서 요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쭉 그려. 자, 그 다음에 이쪽 선분의 연장선도 그려요.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 저는 만났다고 거예요. 저기 직각이에요. 자, 뭐 굳이 이건 알파벳 안 하고 그냥 할 거야. 자, 뭐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라. 평행선이지. 잘 먹는 거. 자, 평행선이지. 그리고 왜 아까 1번, 2번 네모를 설명하고 이거 하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저기 왼쪽에 있는 거랑 전체. 자, 그럼 봐봐. 생각. 첫 번째. 보조선 때문에 큰 삼각형이 생겼지. 그럼 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생기긴 했지만 원래 삼각형이 되게 커졌죠. 예. 맞죠? 근데 그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각의 이동선이 무슨 역할을 해? 내부의 평행선이지. 그럼 아까 1번 내부에서 썼던 공식이었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선이기 때문에 니네가 언급할 수 있는 건 동의가 엇각이다 무조건.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은 엇각이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 요거랑 요거랑 동의각이지.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 일부분이 이등변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저기 있는 문자를 내가 그대로 쓸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죠? 잘 봐라. 그럼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 있는 B가 요거랑 똑같겠지. 예.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원래 C랑 D는 여기 있었어. 네. 그러면 이건, 이 그림은 아까 공부한 1, 2, 3번 공식 중에서 2-1번 빼고 1, 2, 3번 중에서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변의 길이가 C, D로 쪼개졌어. 부분 부분이네. 부분. 전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A, B로 쪼개졌네. 부분 부분이네. 그래서 이거 부분 대 부분 공식. 부분.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부분 대 부분 공식 아까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A 대 B의 비율이 평행선 따라 그대로 반대편으로 내려온다 했지. 예. 이게 C 대 D의 비율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돼? 다 맞아야 된다고.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게 이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은 증명과정의 부분 대 부분 공식을 써. 그래가지고 내가 1번 내용을 얘기한 거야. 다 부분 공식 써요. 다는 아니야. 부분 공식이랑 부정 공식이랑 뭐가 다 다르나요? 그 다음에 안 쓰는 것도 있나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책에 안 나오는 건 자,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도 나와있어. 이해만 하세요. 자, 그림은 똑같이 그렸다. 이번엔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아까는 자,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평행한 보조선을 그렸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냥 쭉 연장해서 쭉 잡아들려. 그럼 이번에 누구랑 평행한 걸 그리냐면 얘랑 평행하면서 요고점을 지나가는 평행선을 그려요. 요런 식으로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지겠지. 자, 만났네? 그럼 이번에도 삼각형이 뭔가 하나 생겼죠? 근데 뭔가 얘랑 얘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 나비! 나비 모양이에요? 나비 아니에요? 자, 나비 모양 맞죠?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사이에 삼각형 두 개가 껴있지. 그냥 전형적인 나비 모양이야. 그럼 저기 써있는 A, B, C, A를 써볼게. 좀 맵이 잘 보세요. 털 완성된 맵이 잘 봤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거 뭐냐면 아까 이등변 만들어졌지? 네. 이등변이 있어. 잘 봐. 어디 이등변일까? 저기 밑에. 요거랑 요거랑 엇각이죠. 그래. 동의각도 이렇게. 엇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이등변이야. 됐냐?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여기로 내려와. 그렇죠. 그리고 니네가 아까 찾은 대로 V자 표시한 삼각형은 나비 모양 닮음이야. AA 닮음이야 무조건. 그러면 대응변이 어떻게 돼? A랑 대응변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대응변이겠지. 그래서 A 대 B는 C 대 D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외울 때에는 이걸로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수능 볼 때도 나와 심지어. 아니요? 나와. 너무 중요한 거. 아, 자, 알겠죠? 그러면 네. 이제 남은 게 외곽인데 자, 애들이 내각보다는 외곽을 나중에 외울 때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그림이 좀 난해하게 돼요, 사실. 응? 자, 그래서 증명과정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과만 외우니까 애들이 다 헷갈려 하는 거야. 자, 이건 증명 하나만 할 거다. 닮은 게시물 언제 봐요? 닮은 거를 먼저 써. 시험도 안 봤는데 제시고 그렇게 생각해? 네. 공부를 해봐 이 자식아. 공부해야 제시 볼 거야. 전원 합격 좀 해봐. 그러면 뭐 해야 될 거야? 아, 뭐네? 아, 빼고요? 그렇게 들었네요. 야, 전원 합격하면 전원 합격하면 형님 떡볶이 한번 사줄게. 오, 야! 절대 전원 합격해. 아, 근데 닮음은 못해, 일단 닮음. 아, 그런 얘기를 하면 더 못하지. 아, 근데 진짜. 형님 도용됐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지지기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너랑 했는데. 근데 얘가 너랑 너만 합격 안 했어. 아니, 쟤 지금까지 제일. 아니, 쟤네 평상시에 못했어. 우리 평상시에 못하잖아. 근데 얘 평상시에 잘하는데 못했으니까. 모든 번째 정원준이 먼저 고춧가루를 뿌렸지. 아 진짜 잘못이야.
와, 한번 합격한 거 같고. 와, 진짜 한 대 척 때리고 싶다. 때려도 돼. 자, 오케이. 자, 앞에 보세요. 자, 외곽의 등산 이렇게 된다. 잘 들어라. 자, 얘가 보조선은 아니고 그림이 항상 나와 있어. 자, 이쪽 여기 연장선이고요. 외곽이기 때문에 내각을 쪼개지 않아. 자,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면 당연히 이게 내각이고 이게 외곽이죠. 네. 맞죠? 그랬을 때 이 내각을 반으로 쪼개는 이등분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쪽 밑변의 연장선을 이렇게 이어요. 그럼 만나겠죠? 꼬리를. 자, 됐어? 소리가 레전드. 아스팔트 차 타고 아스팔트 달릴 때 소리가. 어, 맞아 그. 아니 이거는 그. 너 무슨 소리가 나야 돼? ASMR. 그럼 돈 버니겠다. 분필 ASMR. 아, 이거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 아, 이거 녹음이 아니라고 해서. 분필 ASMR. 녹음할 때 듣기 좋은 소리. 딱 이거 드르륵 할 때 그것만 딱 클립 따가지고 모아서 매드무비 만들어봐요. ASMR.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증명하고 해보자. 자, 노란색 때 노란색이 자, 요거 때 요거죠, 그러니까? 네. 맞죠? 자, 그게 이번에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전체의 길이야. 차이점이 뭐야? 아까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만 갖고 따졌잖아. 쓸데없는 거 쓰지 않았어요. 저 공식 외운 게 이거라며. 근데 외곽은 연장선까지 다 들어가.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 외워야 돼. 자, 그거랑 심지어 얘는 쓰지도 않아. 일부분은 쓰지도 않고 요만큼을 써요. 얘도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원래 아니죠. 그래서 외곽을 좀 애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자, 공식이 A 대 B는 C 대 D. 자, 오늘 외우는 건 다 A 대 B, C 대 D야.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우리 책에 527번에 있네요. 진짜 어렵다. 오랜만에 봤는데.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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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뭘 보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그건 재미있게 보려고 했어요. 영어 좀 하시나 보네. 제가 원어민. 우리만의 중국 원어민이 있는데. 뭐라고? 우리만 있는. 누구 어디? 중국. 저희가 쌤 제 뒷자리에 부모님 중 한 분이 중국인의 사람이 있어요. 맞아. 저희 반에 중국에서 6년 살던 애가 있는데 걔가 중국어로 병신이 뭔지 알려줬어요. 어제 욕했어요. 그래? 어제 욕했어요. 예, 욕했어요. 싸비. 싸비. 오케이, 니 싸비. 싸비. 하지 마. 배가 일 때. 싸비 빠빠요. 그러면 중국어로 이보다. 한 번에는 자, 아까 자 증명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평행한 보조선을 그래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의 평행선 공식 세 개 중에 하나를 써먹었단 말이야. 얘는 나비 뭐야? 얘는 부분 대 부분 공식을 썼죠. 네.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한 보조선을 그릴 거다.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보세요. 누구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리냐면 이거 있죠, 이거. 자, 빨간색 그려줄게. 자, 요거랑 평행하면서 이번엔 요 점을 지나는 보조선을 요렇게 그려요. 자, 요렇게. 그렇게 그려요? 자, 그냥, 알바나, 빨간색 평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요 X 표시하는 거랑 이거랑 엇각 관계. 네. 됐냐? 두 번째, 이각하고 이각은 동이각 관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꼭 이등변. 공통점이 있지? 평행한 보조선 그린 다음에, 네. 평행한 보조선 그린 다음에 이등변 만들어지면 똑같잖아. 네.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도 이걸 해봐야 돼. 결과만 내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자, 이거 보면서,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였는데, 자, 이 B가 이등변에서 변의 길이 같은 그 녀석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여기로 이사를 와요. 응?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그대로 써볼게. 자, 또 공통점을 느껴야 돼. 아까 삼각형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부분 대 부분을 썼지. 큰 삼각형에서 부분 대 부분을 썼지. 그럼 얘도 보니까 연장선까지 그렸을 때 내각의 등분선 포함해서 어디 삼각형이냐면 색깔이 보자면 자, 녹색. 요 삼각형에서 한번 바라보셨더니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렸던 빨간색이 뭐가 됐어요? 내구의 평행선이 됐죠? 맞냐? 녹색 입장에서 빨간색이 내구의 평행선이죠? 그럼 아까 말한 1번부터 3번 공식 중에 자, 두 번째 공식까지 중에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무슨 공식일까? 를 봤을 때 잘 보세요. 1번하고 2번이 아니라 2-1번 공식 아까 기억나요? 네. 2-1번 아까 뭐였어요? 아,
이거 겁나 작은 거랑 겁나 큰 거랑 요거 때 요거였어. 아까 니네도 필기 하나 할 거야. 알겠지? 요거 때 요거가 요거 때 요거의 길이가 똑같았는데 자 평행선이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공식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얘도 그거인 거 알겠어요? 네. 얘가 이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해. 요게 이거고 요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요거 때 거꾸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이 방향이 뒤집어진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돌아간 거 이렇게 돌아간 거야 돌아간 거. 그래서 요거 때 요것이 요거 때 요것하고 똑같지. 그게 이 그림이지. 그래서 내가 2-1번을 설명해 준 거야. 자, 왜 설명해 주는지 알겠죠? 얘 때문이에요. 네, 공식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공식은 뭐가 됐어? A 대 B는 C 대 D가 됐는데 자, 당연히 공식을 암기하는 건 철저하게 이거 하기 싫어서지 사실은. 마찬가지 이거를 도대성으로서 푸는 게 싫어서인데 사실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얘네들이 풀어보면 이렇게 보대선 그려서 풀고 보대선 그려서 풀고 내부의 평행한 보대선 그려서 푸는 문제가 심화 문제로 나와요. 공식만 암기하면 못 푸는 문제. 그래서 니네들 노트 필기할 때 이거를 깔끔하게 잘 해놔야 돼.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많이 나와. 애들이 왜 이 공식 어려워하냐. 아 말했잖아. 이 아저씨는 기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아니잖아. 저거야 그래 애들이 어려운다니까. 기존 삼각형의 변의 길이 갖고만 따지면 돼.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 이거란 말이야. 공식도 헷갈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자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는지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 늘 얘기하지만 결과만 외우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 못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